돼지띠의 최고의 재물은 돼지띠에 타고난 재물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돼지띠의 최고의 재물은 궁합과 최악의 남녀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많은 돼지띠 분들이 내가 정말로 먹을 복이 있을까, 재물운이 있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예, 복을 타고나셨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먹을 복을 재물은 금전운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먹는 돼지를 부와 행운의 상징으로 보았는데요. 이 꿈에서도 돼지를 보면 노토부터 사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실제로 돼지띠는 다른 띠보다는 복을 타고났다고 봅니다. 남들과 같은 일을 해도 돈이 따라붙고요. 우직하게 한 우물만 파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명예도 드높아집니다. 하지만 실력에 비해 출세가 늦는 분들이 많은데요. 55세 전으로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그르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네요. 또한 돼지는 대체로 검소한 편입니다. 돈을 벌 때는 정직하게 벌고 쓸 때에도 계산적으로 소비를 하는데요. 사채를 부르지는 않지만요. 마음이 여린 것이 흠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느라고 지출이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돼지띠의 성격을 이해하면은요. 남편이 왜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지, 내가 왜 우리 딸과 자주 다투는지 알게 됩니다. 우선 돼지띠의 특성부터 설명해 드리고요. 어떤 띠를 꽉 붙잡아야 재물운을 두 배로 불릴 수 있는지도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돼지띠는요, 마음이 아주 넓습니다. 인품이 선하니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양심적이고 나이에 비해 순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돼지띠가 많지요. 하지만 뒷면에는요, 야망과 권위의식이 숨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다 그러려니 하지만은요, 일과 관련해서는 꽤 예민한 편입니다. 승진해서 뒤떨어지면 이 열등감도 생기고요. 사업이 풀리지 않으면 좌절감도 크게 느끼는 편이지요. 부지런한 만큼 기대가 커서 실패하면 그만큼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돼지띠는 한번 우울감에 빠지면 오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돼지띠는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문제가 있지요. 돼지띠는 한번 정착하면 활동지를 쉽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한 직장만, 집도 한 곳에서만, 또 모임도 딱 하나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비해 인간관계는 좁을 수 있는데요. 여러 사람을 만나야 비빌 언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활발하게 이동하시면 그만큼 사람도 따르고 기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모처럼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이 또한 돼지띠의 단점이 있는데요.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 돼지띠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서 간혹 대인관계가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한다.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 못하려 그런 말까지 하냐.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다면요, 성질을 좀 죽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벌고 싶다, 이 동업을 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집중하십시오. 이런 띠와 손잡으시면 금상첨화이거든요. 양띠가 다소 까탈을 부리기는 하지만 돼지띠는 무던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띠도 돼지띠를 좋아하고 따르게 되는데요. 이 둘은 서로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요. 동료가 되시면 조화롭게 협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에게 조력자가 되어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남녀 관계로 만나셔야 크게 다툴 일이 없이 행복하다고 봅니다. 웬만큼 성공할 수 있는 궁합이 있습니다. 이 토끼띠인데요. 동료, 부부, 공동대표로 움직이셔도 아주 좋습니다. 둘 다 목표가 생기면 부지런히 일하는 데다가 서로 소통도 잘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토끼는 온화하고 또 돼지는 평화주의라서요.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다툴 일이 잘 없을 겁니다. 이 재물복이 20배로 상승하는 궁합이 있는데요. 이 궁합 중에서도 이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궁합은 2등급 정도로 보고요. 1등급 별 5개짜리 재물궁합은요. 바로 돼지띠와 소띠입니다. 혹시 에라 이 엉터리야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돼지와 소띠는요. 남녀 관계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조화롭기는 하나 서로 딱히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같이 돈을 벌기에는 천생연분입니다. 둘 다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요. 차근차근 매일 매달 성장을 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일개미들이 모여 일하다가 현금 부자가 되는 거지요. 또 돈을 버는 과정에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서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니 오래 알고 지낼수록 빛을 보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궁합을 꼽으라면 바로 이 뱀띠입니다. 이를 사회충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서로 가치관이 달라 이 자주 충돌하게 되는데요. 특히 돼지는 뱀을 깔보게 됩니다. 친구로 만나면 그냥 싸우고 다시는 안 보면 되지만요. 회사에서 만나면 서로 눈에 가시처럼 되어서 경쟁하고 또 서로 헐뜯게 됩니다. 특히 여성 돼지띠와 남성 뱀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툴 일이 생깁니다. 둘 다 자존심이 강해서요.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투숙이 잘 안 됩니다. 누구 하나 먼저 사과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궁합 점수로 치면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로 만난 분이 계신다면요. 최악의 궁합을 뚫고도 사랑이 이루어지신 경우라니까요.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은 돼지띠의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띠로만 살펴보는 궁합이므로 사주팔자로 보는 궁합만큼 디테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올 한 해에도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